자, 수학적 귀납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은 공식의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까지 더한 건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암기를 해서 알고 있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공식을 봤을 때 이게 언제나 옳은지를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단계는 n에다가 1을 대입해 봐. 근데 1을 대입한다는 게 있잖아. 지금 좌변하고 우변이 있잖아. 이두 개가 있잖아. 좌변에는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좌변은 우변에 있는 n이 1일 때가 어떤 상황인지 너네가 읽어내야 돼. 다시 생각. 왼쪽이 지금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합이란 뜻이지. 그래, 왼쪽에 있는 게 그게 의미 아니야? 그래서 왼쪽의 의미가 뭐냐면 1부터 한글로 써볼게. 1부터 n까지의 합이야.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그냥 n에다가 그 숫자만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좌변에 이렇게 일일이 1부터 그 숫자까지 그냥 쭉쭉쭉쭉 더하지 않아도 오른쪽에다 그냥 그 숫자 딱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n1이라는 얘기는 왼쪽에서는 사실은 그 의미를 해석해야 옳은 거고 우변은 그냥 그야말로 대입하면 돼. 됐어? 그럼 좌변에서. 좌변의 의미가 지금 1부터 n까지의 합이거든. 그럼 1 대입한다는 얘기. n1이라는 얘기는 1부터 어디까지의 합이라는 얘기야? 1부터 1까지의 합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 거는 너네가 잘 봐야 돼. 알겠어? 해석을 해내야 돼. 얘네다 1 대입이 아니야. 그래서 좌변은 그냥 1이야. 우변 봐봐. 우변에 얘네다 1 그냥 대입하는 거라고 했지. 2분의 1, 1 플러스 1. 약분되니까 얼마야?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 같네. 아, n이 1일 때는 좌변과 우변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게 시작이야. 일단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1이 스타트니까. 1부터 n까지 합인데 뭐 1부터 마이너스 50까지 합 이런 거 하겠어.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라. k와 k 플러스 1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항 넘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건 k번째 숫자,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면 요까지가 가정이야, 가정. 요까지가 결론이고. 야, 너네 수학에서 가정이 기능이 뭐라고 했냐? 만약 뭐뭐라면 그러면 가정이라는 말은 맞거든. 영어에서 if라고 했을 때. 근데 수학에서의 가정은 다르다고 했어. 수학에서 가정은 뭐냐면 참 거짓을 판명하지 않고 참이라 간주하겠다라는 게 가정이야. 수학에서는. 무슨 뜻이냐? 잘 봐라. 1일 때 성립했지. K일 때 성립하기만 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만약에 증명해낸다면 내가 아까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증명했지. 그러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N이 1일 때 성립하면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는 게 참이래. 두 번째 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말이야. 그러면 이제 1하고 2일 때 성립했지. 다시 여기다가 K에다 2 집어넣어봐. 2일 때 성립하면 언제도 성립이야. 3일 때도 성립. 됐어? 그럼 1, 2, 3까지 성립이야. 다시 K에다 3 집어넣어봐. 3일 때 성립하면 어디도 성립? 4일 때도 성립. 이런 식으로 오토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참인 걸 증명해낸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일단 이 그림부터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돼.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라는 이 논리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K일 때 성립한다는 건 증명하지 않아. K일 때 참이면 그 다음 것도 참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야. 됐어? 그리고 K는 어디서부터 스타트해? 어차피
1부터 스타트할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직접 대입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준 거야. 그럼 자 이제 해봐야지.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건 자 좌변과 우변의 의미가 각각 다르지. 좌변에서는 N이 K라는 건 1부터 K까지의 합이야. 맞지? 이건 너네가 읽어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우변은 N 대신에 뭐 대입이야? K 대입하면 돼. 이게 좌변과 우변에서의 의미야. 됐어? 그럼 좌변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야. 우변은 2분의 K, K 플러스 1이야. 이게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거를 이거 자체를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려는 게 아니야. 이걸 참이라 하면 그 다음 것도 참인지만 증명할 거야. 이것과 이 다음까지의 합이 참인지만 증명할 거라고. 이 다음 게 참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K일 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라는 건 좌변에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의 합이야? K 플러스 1까지의 합이지?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돼? 2분의 N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어,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이걸 내가 증명할 거라고. 다시 한번 위에 게 참이라고 치면 아래 것도 참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럼 위에 건 내가 참인 걸 증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그럼 잘 봐라. 내가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데 공식의 대입만 한 거고 지금 아무 논리도 사용하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위에 게 참이면 아래 것도 자동으로 참이 되는지 우리 지금은 알아 몰라. 우리 지금 그거 모르지. 그걸 우리가 두 눈으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사용할 거냐? 요 가운데에다가 뭘 사용할 거냐면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려고 해. 야, 등식의 성질에는 네 가지가 있어. 등식이라는 건 뭐가 있는 식? 등식. 뭐가 있는 식? 등. 호. 는이 있는 식이 등식이야. 는이 없으면 등식이라고 하지 않아. 그럼 등식의 성질은 뭐가 있겠냐?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해도 참, 빼도 참, 곱해도 참, 나눠도 참. 근데 나눌 때 뭐 주의해야 돼? 뭐는 안 돼? 0은 안 돼. 0으로 나누는 건 안 돼. 그것만 빼고 양변에 애초에 같다면 거기다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이용할 거냐면 잘 봐. 좌변하고 이 좌변끼리 적절히 무슨 짓을 해서 같게 만들고 싶어. 뭐 해줄래? 좌변끼리 같아지려면 위에다가 뭐만 해주면 밑에 거랑 똑같아지겠어? 조금 더 힌트를 줄까? 잘 봐라. 야, 요 K 플러스 1 앞에 뭐 있었겠냐? 지금 1씩 더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 당연히 이 앞에 K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있을 테니까. 그럼 너네가 눈으로 봐. 이 좌변하고 이 위에 있는 이 좌변하고 밑에 있는 좌변하고 똑같게 만들려면 뭐만 어떻게 해주면 돼? 어차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잖아. 뭐만 해주면 돼? 똑같게 만들어주려면. 좌변끼리만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아니 요까지 똑같잖아. 요거랑 요까지 똑같잖아. 그럼 여기다 무슨 짓을 해주면 얘랑 똑같아지겠니? 이거 더하면 되잖아. K 플러스 1 더하면 되잖아. 그거를 내가 연두색으로 해볼게.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볼게. 그럼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을 더해야겠지. 됐어? 그럼 잘 봐라. 내가 이거 참이라고 치고 생각을 시작하자고 했잖아. 근데 양변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 같은 걸 더해주면 그것도 여전히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참이지. 요식을 참이라 가정하고 시작한 거니까 등식 더한 건 참이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을 더해줌으로써 좌변을 같게 세팅했어. 만약에 우변을 잘 정리했더니 이거 헷갈리지 않게 더하기라고 써줄게. 우변을 잘 정리했더니 만약에 얘랑 같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 식도 참이라 말할 수 있어 없어? 괜찮아? 왜냐하면 위 식에서 K 플러스 1을 더하고 K 플러스 1을 더한 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더한 거잖아. 그럼 여전히 참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안 돼? 돼. 밑에 거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잖아.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위에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좌변하고 좌변하고 똑같게 만들었는데 얘는 참이거든 지금. 무조건 참이야. 그걸 알아. 근데 참인 그 식을 우변을 잘 정리했더니 만약에 얘랑 똑같다면 그렇다면 밑에 있는 식은 참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되게 단순하지. 되게 단순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보통 같은 숫자를 이렇게 더해주거나 어떤 숫자를 곱해주거나 보통 요거 두 가지밖에 안 써. 대단한 것도 아니야. 참이라고 하는 성질에다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주로 쓰는 게 같은 항을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야. 근데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쌤 그럼 언제 뭘 더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더해야 될 게 다르잖아요. 그거는 좌변하고 우변 중에 뭘 보고 힌트를 얻는다? 좌변. 좌변을 보고 힌트를 얻어. 왜? 여기다가 무슨 짓 해주면 얘랑 같아지게. 그게 퀴즈야.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 너무 단순해. 좌변 보면은 왼쪽에다 뭐 해주면 이거 밑에 거 될까? 이게 되게 단순해. 어떤 숫자를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대부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이해돼? 그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좌변에다가 뭘 더했으면 우변에다가도 더해줘야지. 자, 그럼 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볼게. 따로 빼가지고. 따로 빼서 정리한다. 2분의 k제곱 플러스 k이고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건데 통분을 해야 되잖아. 그럼 2분의 뭐라고 써야 돼? 2k 플러스 2라고 써야겠네. 맞아? 통분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 k 분모가 1이잖아 이게. 자, 그러면 통분해서 2분의 k제곱 얘랑 얘랑 더하면은 3k 플러스 2인데 오메? 얘 인수분해 바로 되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바로 되네. 다시 한번 정리했더니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됐어. 에? 하고 나니까 얘랑 얘랑 어때? 같네? 그래서 참이라고. 이해돼? 내가 지금 A4 종이, 흰 종이 줄 테니까 내가 지금 한거 요거 그대로 해봐.